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왓츠리딩 영어 독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조아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챕터 1의 첫 번째 지문인 Cute Bears 함께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지문을 살펴보기 전에 저와 함께 중요한 어휘들과 표현들 먼저 한번 같이 따라 읽고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No, no. 우리 know라는 단어는요,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과거형은 new, new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단어예요. 다음으로는 month, month. 우리 month란 단어는 달, 월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each, each. 우리 each 하면 각각의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same, same. 우리 same이란 단어는 같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the wild, the wild. 우리 the wild 하면 야생 혹은 자연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예요. long, long. 우리 long은요, 오래란 뜻도 있지만 길이가 긴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예요. 지문 속에서는 어떤 뜻으로서 쓰일지 쌤이랑 또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우리 지문 아래 넘어오셔서 다른 단어들도 한번 같이 따라 읽고 살펴볼게요. 네, 14페이지에 우리 주요 단어와 표현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ear. bear, 우리 곰이란 뜻을 가진 배열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단어로는 about, about. about은 우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단어예요. eat, eat. 우리 eat 하면 먹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plant, plant. 우리 plant는 식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meat, meat. 우리 meat라고 읽어주는 이 단어는 고기나 육류를 뜻하는 단어고요. fish, fish. 우리 fish라는 단어는 물고기란 뜻을 가진 단어죠. winter, winter. 우리 winter은 어떤 계절이죠? 겨울 계절을 우리 winter이란 단어로 읽어주게 돼요. sleep, sleep. 우리 sleep이란 단어는 잠을 자다란 뜻이죠. 다음 단어로는 toe, toe. 우리 toe란 단어는 무슨 뜻이죠? 신체 부위 중에 발가락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음으로는 foot, foot. 우리 foot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이 단어는 toe가 아까 발가락이었죠? foot는 발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음 단어로는 giant panda, giant panda. giant 하면은 원래 거인이란 뜻도 있고, 뭐 거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giant panda가 대왕 판다, giant panda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toe. to, 우리 to란 단어가 보이는데 to 하면 뭐뭐도 또는 또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단어가 돼요. bamboo, bamboo. 우리 bamboo란 단어는 대나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는요 가끔씩 때때로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bug, bug. 우리 버그란 단어는요 벌레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honey. honey, 우리 honey는요, 꿀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leaf, leaf. 우리 leaf라고 읽어주는 이 단어는 나뭇잎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단어를 하나씩 살펴봤으니까 지문 속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서 자세히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목은요, cute bears, 귀여운 곰들이라는 뜻을 가진 제목이 있었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What do you know about bears? 우리 what은요, 무엇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문장 끝에 우리 물음표가 있는 걸 보니까 이 문장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know란 단어가 보이니까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면, 우리 know는 알다란 뜻이라 그랬었죠, 쌤이. What do you know about bears? 자, 너는 about bear.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란 뜻이니까 너는 무엇을 알고 있어? 곰들에 대하여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너는 곰들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 곰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으로는 they eat. 그들은 먹어. 무엇을요? plants, meat, and fish. 우리 곰들의 특징이 나왔네요. 곰들은 먹이로 무엇을 먹는데요? plant, 식물, meat, 고기, and fish, 물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In winter, 우리 winter 하면 아까 어떤 계절이었었죠? 겨울에요. They sleep. 그들은 잠을 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곰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들은 잠을 자요. 어떻게요? For 4 months. 우리 4 하면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기간을 뜻할 수 있고요. 뒤에서 그래서 4 months 합쳐서 4개월, 즉 4달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쌤이 아까 months는 달, 월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곰들은 4개월 동안이나 잔대요. They have 5 toes.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대요? Have,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5 toes, 발가락들을 가지고 있어요. On each foot. Each 하면 쌤이 아까 각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죠? 합쳐서 그들은 각각의 발에 5개의 발가락들을 가지고 있어. 요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곰들의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먹이로는 식물, 고기, 물고기를 먹고 겨울에 4달 동안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발에는 사람처럼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 요런 특징들을 확인을 했어요. 우리 다음으로 밑으로 넘어오시면요. Giant pandas are bears too. 요런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곰들이 아니라 이제는 Giant pandas, 대왕 판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가 봐요. Giant 판다들은요, are bears. 우리 are이라는 표현은요, 쌤이 뭐뭐 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건데요. are 말고도 is라는 단어들도 가끔씩 볼 수가 있고 am이라는 단어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am이나 are, is 전부 다 뭐뭐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이다, 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단어들이고요. 합쳐서 Giant 판다들은 곰들이다. To 하면 아까 무슨 뜻이었었죠? 또한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이언트 판다들도 곰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But giant pandas and bears. 하지만 우리 but 하면요. 하지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여서요. 하지만 자이언트 판다들과 and bears 곰들은요. are not the same. 어떻대요? 아까 쌤이 are을 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not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are not the same. same은 어떤 뜻이었었죠? 쌤이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그랬어요. 즉 같지가 않다, 같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이언트 판다들도 또한 곰들이긴 곰들이지만 하지만 둘은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오시면요. Giant pandas eat bamboo. 자이언트 판다들은 eat, 무엇을 한대요? 먹는데요. 무엇을요? bamboo, 대나무를 먹는데요. And sometimes, sometimes 가끔 하면 쌤이 아까 가끔이란 뜻을 가진 단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어떻대요? Giant pandas in the wild. 자이언트 판다들, 즉 대왕 판다들이긴 대왕 판다들인데 어떤 대왕 판다들이요? In the wild. In the wild, the wild 쌤이 아까 그렇죠. 야생이란 뜻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생, 자연, 즉 자연 속에 사는 판다들이요. 야생 속에 사는 판다들은요. 무엇을 한대요? Eat, 먹는데요. 무엇을요? Bugs, honey, and leaves. 꿀도 먹고요. 벌레들도 먹고요. Leaves, leaves란 단어는 오늘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쌤이 아까 알려줬던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단어예요. 쌤이 아까 leaf란 단어를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이 leaves란 단어는 leaf란 단어를 여러 개로 셀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leaf는 아까 무슨 뜻이었었죠? 잎사귀란 뜻이었었어요. 근데 leaves 하면요, 잎사귀들, 여러 개가 돼서 잎사귀들, 즉 뭐 잎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그 같은 단어들은 S를 붙여서 우리 여러 개를 표현을 하죠. 벌레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잎사귀는 좀 특이한 단어여서 leaves가 아니라 leaves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잎사귀들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오시면 also 또한 giant pandas don't sleep. 자이언트 판다들, 대왕 판다들은요, don't sleep. 뭐 하지 않는데요? 우리 sleep은 아까 잠을 자다라는 뜻이었는데, don't가 붙었으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아예 잠을 자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뒤로 보시면 long, 우리 긴, 오래란 뜻을 가진 long이 있네요. 그래서 오래 자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요? In winter, 겨울에요. 즉, 곰들은 겨울잠을 아까 4개월씩이나 잔다 그랬었죠. 근데 자이언트 판다들, 대왕 판다들은 오래 자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And they have 6 toes. 그리고 자이언트 판다들은 뭐하고 있대요? 가지고 있대요. 무엇을요? 6 toes.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대요. On each foot. 똑같이 각각의 발에요.
아까 곰들과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바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특이하게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지문을 한 번씩 쭉 읽어볼게요. 이해하신 내용과 잘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What do you know about bears? 너는 곰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무엇을 알고 있어? They eat plants, meat and fish. 그들은 식물들, 고기, 그리고 물고기를 먹어. In winter, 겨울에 they sleep for 4 months. 그들은 4개월 동안 잠을 자. They have 5 toes. 그들은 5개의 발가락들을 가지고 있어. On each foot, 각각의 발에. Giant pandas are bears too. 대왕 판다들도 똑같이 곰이야. But giant pandas and bears are not the same. 하지만 대왕 판다들과 곰들은 같지 않아. Giant pandas eat bamboo. 대왕 판다들은 대나무를 먹어. And sometimes giant pandas in the wild eat bugs, honey and leaves. 그리고 가끔씩은 야생 속에 자이언트 판다들, 대왕 판다들은 벌레의 꿀, 그리고 잎사귀들을 먹어. Also, 또한 giant pandas don't sleep long in winter. 그리고 또한 대왕 판다들은 길게 잠을 자지 않아, 겨울에. 그리고, and they have 6 toes on each foot.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발에 6개의 발가락들을 가지고 있어. 요렇게 쌤이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 볼 거예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으셔도 좋고요. 아직 혼자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우신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 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체크업으로 넘어가셔서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곰과 자이언트 판다의 blank,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었죠? 정답은 차이점이에요. 자, 공통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둘다 뭐였죠? 곰들이란 특징이 있었어요. 하지만 먹이도 차이가 났고, 겨울잠을 자는 기간도 차이가 났고, 어떤 발가락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도 차이가 났었죠. 즉, 이 글은 곰과 자이언트 판다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글이었었고요. 2번으로 내려오시면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A번부터 보시면 곰은 식물과 고기, 물고기를 먹는다. 맞나요? 네, 정답이었었죠. 곰들의 먹이는 식물과 고기, 물고기가 맞았었어요. 다음으로는요, 야생 자이언트 판다는 가끔 꿀을 먹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이언트 판다. 자이언트 판다들의 주요 먹이는 뭐였었죠? 바로 대나무였었어요. 하지만 가끔 꿀을 먹기도 하고 벌레들을 먹기도 하고 잎사귀들을 먹는다고 아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판다는 각 발에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였었죠? 바로 곰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판다는 5개가 아니라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내려오셔서 빈칸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도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Bears blank in winter. 곰들은 blank한데요. 겨울에 어떤 것을 한다고 그랬었죠? 정답으로는 당연히 sleep을 골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들은 겨울에 in winter, 겨울에 잠을 자는데요. Giant pandas don't blank. 자이언트 판다들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Long. 길게 자지 않았어요. In winter, 겨울에요.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을 채워보는 문제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Giant pandas and blank are not the blank. 자이언트 판다와 blank, 누구는요? 이 글의 주인공들은 곰들과 누구였었죠? 바로 제목에서도 우리 확인을 할수 있는 bears였죠. 자이언트 판다와 곰들은요, are not the same이었었어요. 어떻게 되지 않다고요?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업 문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빌드업으로 넘어가셔서 다른 문제들도 한번 같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빌드업 문제는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빈칸 속에다가 채워주면 되는 문제인데요. 곰들과 자이언트 판다들의 우리 특징들이 영어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알맞은 단어들을 쏙쏙 골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ears 하면요. 자, 곰들은요. 첫 번째 특징 어떤 게 있었죠? Eat, plant, meat, and fish. 먹는데요. 무엇을요? 식물, 고기, 그리고 물고기를 먹었었죠.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Bears 어떤 걸 했었죠? Blank. Blank 어떤 빈칸을 해요? For 4 months. 4개월 동안 그럼 정답이 sleep이 되겠네요. 겨울에 in winter. 겨울에 4개월 동안 잠을 잤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bears 곰들은요. Have 5 blank. 5개의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정답으로는 toes,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어디에요? On each foot, 각각의 발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자이언트 판다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Giant pandas eat bamboo. 자이언트 판다들은 대나무를 먹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먹이들도 먹는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Giant pandas don't sleep. 자이언트 판다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하지만 아예 잠을 안 잤나요?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요? 그렇죠. 우리 long, 길게 잠을 자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In winter, 겨울에요. 마지막으로 giant pandas have, 대왕 판다들은요,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Blank toes. 쉽게 정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으로는 six, 6개의 발가락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어요. On each foot, 각각의 발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 summer 문제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똑같이 채워주면 되는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Bears and giant pandas are not the blank. 곰들과 자이언트 판다들은 어떻지 않다고요? 같지 않다라는 뜻이 돼야 돼서 정답은 same. 같은이란 뜻을 가진 same을 골라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으로 bears eat meat. But giant pandas blank bamboo. 곰들은 고기를 먹어요. 하지만 자이언트 판다들은 대나무를 뭐 한다고요? 똑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넣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eat가 되겠죠. 다음으로는요. In winter, 겨울에요. Bears sleep for 4 months. 곰들은 어떻대요? For 4 months. 4개월 동안 잠을 잔다 그랬어요. But 하지만 giant pandas don't blank. 하지만 자이언트 판다들은 뭔가를 하지 않아요. Long, 길게. 아까 뭐였었죠? 길게 똑같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bears have blank toes. 곰들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발가락들을요? 이것도 너무 쉽게 정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개의 발가락들을요. 어디에요? On each foot. 발에요. 각각의 발에요. But giant pandas have 6 toes. 하지만 자이언트 판다들은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 뜻도 여러분들이 잘 외웠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look up 문제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같이 넘어오셔서 보시면 1번에 보면 우리 쌍둥이 같이 생긴 두 친구가 있네요. 그래서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는요, 정답은 same이 되겠죠. 같은 이란 뜻을 가진 same을 골라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곰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그렇죠, sleep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5월,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 그림이 있는 걸 보니까 달, 월이란 뜻을 가진, 그렇죠, months가 되겠죠. 달, 월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B 파트로 넘어오셔서 주어진 단어에 알맞은 우리말들을 찾아서 연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the wild, 무슨 뜻이었었죠? 야생, 자연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leaf는요, 나뭇잎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었어요. 선생님이 나뭇잎들이란 표현도 알려줬었는데 어떻게 읽으면 된다 그랬죠? leaves, leaves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 단어로는요, meat, meat. 우리 meat는 무슨 뜻이었었죠? 고기란 뜻을 가진 단어였었어요. 다음으로는 foot, foot는 발이란 뜻을 가진 단어였었죠.
자, 그러면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파트도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우리말 해석에 맞게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채워주면 되는 파트예요. 1번부터 볼까요? 나는 너의 전화를 오래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 I waited. 나는 기다렸어. 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wait는 기다리다란 뜻이라서 우리 ed라는 표현이 붙어서 나는 기다렸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요? blank for your car. 너의 전화를 어떻게요? 오래 기다렸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오래가 빠져 있으니까 정답으로는 우리 long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으로는 2번. 이제 나는 그 답을 안다. now라는 표현은요. 이제란 뜻이어서 now, I, 나는요. blank, the answer. the answer 하면요. 답이란 뜻을 가진 answer이라는 단어는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빠졌죠? 이제 나는 안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no라는 단어를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볼까요? 각각의 테이블 위에 책이 한 권씩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there is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there is라는 표현은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다? there is a book. 책이 있어. 어디예요? on blank table. 어디예요? 테이블이긴 테이블인데, 각각의 테이블이래요. 쌤이랑 아까 각각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라고 그랬었죠? 정답으로는 그렇죠. each를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네, 선생님과 문제까지 한번 답을 같이 매겨봤는데요. 공부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